정유민, 미아국제 정유민 스타복싱 장하루 선수 출전하세요. 자, 이어지는 경기는 70kg 이하급 남자 고등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강석현 청코노의 스타 복싱 클럽 소속 나이강 선수. 다음 경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코노의 선수는 미아국제체육관 정유민 선수입니다.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이 동두천 스타 복싱 클럽 라이강 선수는 복싱 샵을 상당히 많이 뛴 선수예요. 예. 그리고 이에 맞서는 또 미아 국제 체육관의 정유민 선수는 사우스포 선수인데 복싱이라든지 킥복싱이라든지 MMA라든지 다양한 종목의 샵을 뛰었던 선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프로 샵은 뛰지 않았지만 생활체육 샵을 계속적으로 출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또 복싱까지 이렇게 시합을 나왔습니다. 예. 라이트, 레프트까지. 브레이크 전환됐습니다. 정민 라이트 코너에 몰린 나이가 아유 강력한 펀치로 예 따라갑니다. 정민 러쉬를 하고 있는데 펀치 러쉬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예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뭐 복싱의 뭐 스케일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생활체 부분 기세거든요. 그렇죠. 기세에서 지금 정유민 선수가 완벽하게 나이강 선수를 압도하기 때문에 예. 펀치가 잘 나가고 상대방에게 그루기 직전까지 몰고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기세에서 밀리지 않으면 저렇게 등을 보이지 않거든요. 예. 계속해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펀치를 퍼부었었던 정유민 선수였습니다. 끊임없는 전진 압박. 자, 정유민 선수 그리고 나이강 선수 이제 2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마지막 2회전. 나이강 선수는 좀 만회할 대기가 필요한 상황. 자, 정유민이 계속 공격합니다. 라이트 레프트 들어왔어요. 제대로 한번 꽂혔습니다. 계속 퍼붓고 있는 정유민. 어떤 그 복싱의 전형적인 그 타격 각이 아니고요. 예. 정형화되지 않은 그 프리스타일의 그런 펀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세컨 쪽에서는 청콘 선수 보고 제대로 공격하라고 소리를 좀 치고 있는데 예. 계속 따라갑니다. 정유민 예. 이 케이지 안에 마치 야생 막 야생 호랑이 두 마리 풀어놨는데 한쪽에서 아무리 소리친다고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이강의 반격. 그리고 이 생활체 부분의 이 동호인들 경기 때는 사우스포 선수가 좀 이길 확률이 높아요. 어떤 이유에서? 왜냐하면 사우스포 선수 상대로 연습을 별로 안 하는데 아하. 상대방이 앞손이 나와야 되는데 오른손이 나오고 강력한 선수.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예. 대신 반면에 사우스포 선수들은 오소욕사고 항상 연습을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죠. 자, 이렇게 2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레프트가 네, 제대로 한 방 들어왔었고요. 펀치를 아껴두지 않고 다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예. 나이강 선수의 머리가 한 번 뒤로 제껴졌습니다. 남자 고등부 70kg 이하급
자, 미아국제체육관 소속의 정유민 선수가 판정 승리를 거뒀습니다. 미아국제체육관 정유민 선수가 판정 승리의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등부와 고등부 경기까지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들어와서 남자 초등부 결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